세상에 희한한 병도 다 있습니다. 이 병명이 왜 희한한 현상이냐 하면 이 여자가 환자예요. 몸을 보세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아시겠죠? 왜? 밥 안 먹어요. 왜 안 먹게? 네, 살찔까봐. 네. 왜 살찔까봐? 자기는 지금 거울을 보면 자기는 이만큼 살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으면서도 거울을 보고 살쪘어. 여러분,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야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보여, 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뇌파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우리의 뇌파는 누가 장난을 칠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특히 악령이 장난을 치며 나의 진짜 실제 모습이 안 보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 그것이 보여요. 이 여자가 일평생 제일 두려운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여. 저게 나야. 그래서 이런 병을 아노렉시아 너르보사, 우리말로 하면 거식증이에요. 거식증. 그 사람이 이룰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람이 이룰 수도 있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이룰 수도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잡신들 때문에 그래. 네. 악령들 때문에. 악령은 우리를, 내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대로 뚱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책도 읽고, TV도 보고, 올바로 인식도, 이해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야에만 이렇게. 자, 오늘 우리 거북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거북이는 오키나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열심히 가다 보면 오키나와에 도착해. 그것도 거북이 지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영적 에너지야. 하나님의 그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를 이렇게 볼 때, 야,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여자를, 그래서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아주 걱정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무슨 설득? 네가 뚱뚱하기는 뭘 뚱뚱하냐? 너는 지금 말라서 형편없다. 그래도 자기는 뚱뚱하대. 사람이 이룰 수도 있다. 뭐가 나를 가지고 놀면? 예, 영이, 영, 영적 에너지가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자, 그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여기 올라서 봐. 체중을 한번 실제로 달아봐. 몇 킬로가 나오는지. 그 이제 턱 올라서니까
36kg가 나왔어.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36kg 아니래, 자기는. 이 체중계가 고장이 난 것 같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각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못 말리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는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상인데, 다른 사람은 아니래. 자, 그래도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알고. 네. 자, 그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면 그 부분이 있대요. 자, 그렇게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 체중계가 고장이 났다면, 새 걸 하나 사오자.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 가서, 새 체중계를 사고, 이제 박스 채 들고 와서, 박스를 뜯어가지고, 배터리로 새 것도 갈아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보자. 됐죠? 똑같이 36.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못 말려요. 요즘 체중계는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면 우리는 속아. 아시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문제없이 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판단하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치명적으로 틀려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는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런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쁜 얼굴이야. 참 이쁜 얼굴이야. 참 남부럽지 않게 이쁘게 생긴 얼굴이야. 근데 본인은 어떻게? 맨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하, 여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여성들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알바해가지고 돈 좀 모아지면 어디로 가? 성형외과로 가. 그 주위 사람들이 보면 참 그냥 그대로도 정말로 이뻐 쌌는데 참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조건적이라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조건적이 맞지.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미워하고 왜 안 해주는데 왜 내가 사랑을 해? 이게 맞다고 딱 어떻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게 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나를 모욕한다든가, 욕. 그럴 때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니다. 왜 그래요? 나는 그게 정상적이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게 결국 내 유전자를 어떻게 끈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생명이다. 예. 유전자를 켜는 건가 끄는 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무리 내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을 때는 내 유전자를 끄고 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뉴 스타트를 잘 하고 계신데 다른 가족이 볼 때는 너 뭐 하고 있냐? 왜 병원에를 안 가고 이렇게 딱 고정관념하고 싸우기가 참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대한 그 확실한 개념을 딱 이제 확립하고 계셔야 돼요. 가슴 속에서. 자, 이게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나타난 새로운 과학적 사실, 새로운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잡지인데, 여기 보시면, 네, 1995년 10월 21일자 표지에 놀라운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물고기예요. 열대어의 종류예요. 얘는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이 물고기 수컷에 뭐가 변한다? Changing, 그래서 변한다. 뭐가 변해? 예, 네, 성이 변한다. 성이 변한다. 자, 어디에서? mid 한가운데, mid 한가운데, ocean. 예, ocean은 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예,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유전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수컷은 암컷을 약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겨.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도 힘든데. 자, 그래서, 2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차에서 제거를 해. 제거를 하면, 여러분, 수컷이 없으면 뭘 못해요. 번식을 못해요. 그렇죠?
물고기가 알을 낳아도 수컷이 와서 수정을 해줘야지. 이 수컷을 없애버리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다이 자료로 수집을 해놓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며? 그 이상하네. 참 재밌네. 그리고 끝.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아하, 수컷이 없으면 큰일이야. 그렇죠. 얘들이 번식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암컷 세포 속에 있는 성결정 유전자를,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수컷 유전자를 키워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뭐처럼? 그 난소암으로 난소를 두개다 제거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세포 또는 지방 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하나님이 딱 해서 켜주면 지방세포가 난소세포를 대신해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조절하시고 키고 끄고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변질된 유전자의 소관이 누구 소관이라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나의 주치의는 하나님이라야 된다. 네. 이것을 여러분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된대.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그만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나의 원함, 그만큼 나는 열심히 뭐 한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래서 유전자가 뜻에, 자, 내 뜻은 정말 원한다. 유전자 켜지기를. 그런데 나는 박수를 칠 만한 순간이 됐는데도 안 친다. 예. 노래를 좀 활발하게 부를 만한데도 안 부른다. 웃을 때가 됐는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은 웃는데 안 웃는다. 우후! 할 때도 되는데 안 한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구하는 거냐? 여기서 악령과 성령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악령 쪽에서는 뭐라고? 아니,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해주려고 그러냐? 선택을 안 하잖아요.
선택은 어디서만 해요? 마음만 선택해. 왜 도대체가 마음에만 선택하고 행동에는 선택이 안 나타날까요? 그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그게 쑥이라는 겁니다. 쑥스럽다. 쑥스럽다 하고 비슷한 말은 남사스럽다. 우리는 그놈은 남사스럽다, 쑥스럽다에 우리는 철저히, 예, 철저히 구속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구속 그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보라. 그걸로부터 자유해보라. 그거는 뭐가 되듯이 해보라.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한번 돼보라 이 말이야. 당신은 나비야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비로 만들어 놨어. 근데 나는 아직도 번데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예, 네. 그렇죠. 요게 문제다. 그래서 마음뿐이면 그게 안 돼. 마음뿐이래요. 그러면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고? 달 보고 이렇게. 아, 그때 박사님이 그렇게 간곡히 얘기할 때 한번 할 걸. 그때까지 연기하시지 마시고, 예, 해라, 해보자. 항상 남의 눈만 뭐예요? 의식하고 살 때, 그건 별로 행복 안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가 행복한 순간도 어떤 순간이라야 돼요. 남이 볼때 내가 남이 나를 보고서 봐주고 와 나를 어떻게 하면 부러워해야 돼. 그래야만 그때가 행복해. 그래서 나의 불행도 남의 눈, 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불행이 결정되고, 나의 행복도 어떻게, 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 그래서 남의 삶을 살다가 볼일 다 봐. 나의 삶을 못 살다가 죽어. 이것이 참, 비극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저도, 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참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을 때. 왜 그때 행복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행복했다. 나라는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소위 그때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이라기보다는 세브란스 의대라고 불렀어요. 세브란스에 붙었어. 와, 대단한 거야. 온 부산 시내에서, 세브란스 붙은 사람은 네 명인가 밖에 안 돼. 네명 중에 하나야. 지금도 뭐, 자,
음주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람 모이는 데라면 악착같이 가고 싶더라고. 별로 갈 필요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다, 이제 입시, 고3이란 거 다 알고, 이제 지금 입시 결과가 신문, 그때는 신문에 합격자 발표가 신문에 났어요. 근데 가면 어느 대학 가냐고 물어봐. 근데 제 입에서 세브란스. 그 순간에 행복해. 왜? 세브란스 가면 사람들이 세브란스 가나? 와, 좋겠네. 자도치. 그거야. 그런데 남이 사람이 꽤 많이 모이는 데를 갔는데 재수 없이 한 놈도 안 물어봐. 그러면 영 김 박세요, 안세? 그러니까 남이 물어봤냐 물어봤냐 여기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 버리는 이런 삶을 좀 살지 말자 이 말. 아시겠죠?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남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나의 삶이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나의 삶. 진짜 나. 나를 발견하고 그 진짜 나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도 아차 잘못하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 이 나이에 이상구라는 인간이 어떻게 돼 있을까? 참, 참 허무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 이렇게 볼 때.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판인지, 미국인 백인 환자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막 하여튼 신나게 돈을 벌었어. 근데, 그때 제가 참 미국 가서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벤츠였어, 벤츠. 제가 좋은 차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비싼 차를 좋아해요.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벤츠를, 근데 그 당시에는 벤츠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제 차를 몰고 이제 가면 이제 벤츠가 저 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다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재수가 줘서 저런 차를 다 타보고 죽냐.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벤츠에 달려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만약 죽을 때까지 저 벤츠를 타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눈을 감을 수 없고 너무 내 살았다는 게 억울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로요. 그래서 사람이 하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런 거 한번 타보고 죽어야지. 예.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쫙 벌리니까 어떻게? 벤츠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벤츠를 샀어요.
요즘은 벤츠도 차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옛날에는 같은 회사에서는 차 종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 현대차, 그러면, 코티나라는 거 기억납니까? 네. 지금 수준으로 하면 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코티나, 그거 뭐, 한 종류. 그때 도요다도 한 두세 종류? 그밖에 안 됐어. 그래서 벤츠도 그렇게 차종이 여러 가지가 안 나오고, 비싼 거, 가 450. 그리고 좀싼 거, 280. 이렇게 나왔어. 요즘은 온갖 차종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벤츠를 사서 폼을 좀 잡으려면 450을 사야 돼. 280은 좀 값이 50%는 싸는 그런 싼 종류고, 450 빼야 돼. 큰 차예요. 그래서 이제 450을 샀어.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벤츠를 타고 댕기면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서 벤츠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나도 저 색깔을 사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땠냐면, 내가 벤츠를 타고 가도 다른 미국 사람들이 다 나처럼 내 벤츠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아니야.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남이 쳐다보면 기분 좋고, 남이 안 보면 기분 나빠. 그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벤츠 차를 몰고 가면서, 남들이, 다른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미국에 외국인도 별로 없었어. 다 가면서 쳐다보는 줄 알고, 이렇게. 안 보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래서 벤츠 사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아세요? 안 봐, 이 자식들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에 대하여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 옷도 간섭하 전혀 저런 걸다 사입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거는 네 취미야? 괜찮네?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좋다, 안 좋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평을 하진 잘안 해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벤츠 사도 하나도 안 행복해. 그리고 제가 또안 행복한 게 뭐냐면, 벤츠 사가 스트레스 받아. 왜냐하면 제가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업을 하고 시작해가지고 약한 6개월 만에 벤츠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 벤츠를 산 이유는, 돈도 그만큼 잘 벌었지만, 1967년 세브란스 졸업생 중에 이상구가 벤츠 제1등으로 샀다 라는 기록을 세우려고. 그 기록 세웠어. 세웠는데 아무도 내가 기록 세웠다는 걸 몰라.
기록 세운 그 자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누가 알아야 돼. 그래서 벤츠 사가지고 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6개월 만에 샀기 때문에 미국서 병원, 개인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6개월 만에 벤츠를 산다. 이거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 네. 그건 제가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동네 의사들, 그 지역 의사들한테는 자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뭘 못 했냐면, 야, 그건 다 백인 의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백인 의사들도 벤츠 타고 댕긴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굴러 들어온 뭐예요? 코리안. 그 당시에는 코리안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 한국, 친구가 하나 자기 동네에 들어오더니 덜커덕 벤츠를 샀다? 그럼 혹시 시기해가지고. 그건 제가 그때는 이제 내과 의사로서 알레르기 전문의로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알레르기 전문의가 되면, 이제 외과, 내과, 산부인과 뭐 이런 각 다른 과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 중에 알레르기 문제가 있는 환자가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벤츠를 덜컥 산 거를 보면 환자를 안 보내줄 것 같아. 시기심이 나서. 그래서 바로 옆 동네 알레르기 전문의한테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놈 그것도 못하고 댕기는 거야. 그래서 차고 안에 꽁꽁 숨겨놓고 만지기만 해서 병원에도 못하고 가고. 여러분, 이러고 살랍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탁,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행복하고 싶어 죽겠어. 행복하고 싶어 죽겠다. 그럼 행복하려면, 어디를 가야 행복할까? 동창회를 가야 돼, 동창회. 동창회. 예. 근데 동창회라는 게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기간에 동창회를 주로 하는데, 이제 제가 5월 달에 이제 벤츠를 샀고, 그러면 이제 석 달 후에 이제 동창회를 할 텐데, 동창회만 기다리고 있는데, 동창회를 언제 어디서 한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 밖에 나와서 우체통 이렇게 열어본도 없어. 그 우편함이 있단 말이야, 그 집집마다. 또 열어봐도 안 오고. 그런데 드디어 7월 중순에나 가서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야, 이제 동창회를 언제 장소와 이제 뭐 시간이 결정됐구나. 그래서 열시고 하고 편지를 탁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해요. 유전자 팍 꺼졌어. 이게 행복이 핀트가 안 맞아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 네. 자,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12월 달로 해야 되겠다. 그 추후에 정확한 날짜를 다시 알려야 돼. 3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5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 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겹던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월 17일, 동창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미국은 의사들이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사가 미국에 귀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외국인,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붙으면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붙었거든요. 거기 붙어 놓으면, 여러분, 경상도 말로 깃발 날립니다. 뭐, 무슨 소리냐면, 이제, 거기 붙어 놓으면,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복무 3년 딱 마치면, 바로 뭐예요? 미국 탁 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위감을 고르는, 그 딸 가진 엄마들하고 인터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줄 서요, 줄. 그래서, 다음. 다음.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어.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미국 가는 구리관. 이게 사회감 최고의 최고 사회감.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월 17일 돼서, 동창회 날이 돼서 이제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LA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정도 내려가면 이제 팔로스 버르데스, 아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자 동네가 있어요. 팔로스 버르데스 이스테이트라는 현재 그 부자 동네. 그런데 우리 선배 의사들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부자 동네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턱 갔더니, 그래서 저는 주로 동창회 오라 그러면 한 30분 늦게 갔다가, 뭐 또 바쁜 일 있다고 또 30분 빨리 가고, 뭐 이제 그런 축에 속했는데, 그날은 30분 더 빨리 갔어. 왜 빨리 갔냐 하면, 차를 가장 좋은 장소에 세워야 돼. 좋은 장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다른 동창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이 벤츠가 왔네. 그래서 아무도 도착하기 전에 가서 그 장소를 딱 골라가지고 거기다 주차하려고 30분 전에 도착했어. 그런데, 억장이 무너져. 왜 억장이 무너지냐고 하면, 그 미국에는 그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반상회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가로등을 밤에 끄기로 하자. 왜? 가로등이 너무 환하면 티네이저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저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면 끌 수 있어요. 해필이면 그 놈의 동네가 그런 동네? 캄캄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세워봐야 아무도 안 보여!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8개월 동안, 이게 뭐야? 재밌어 죽겠네, 뭐, 이제, 그죠?
아니, 내가 내 벤츠를 샀으면 그 벤츠하고 같이 행복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도리어 스트레스만 더 받는 거야. 벤츠 안 샀을 때면, 벤츠를 안 타고 왔다면 내가 그런 스트레스 받아, 뭐, 캄캄하건 말건 마찬가지지, 뭐.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동창이 바로 내 뒤에다가 세워서 내 차가 벤츠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나는 죽치고, 그리고 그 지역은 바닷가가 되고 좀 언덕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밤되면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추운 차 안에 죽치고 캄캄한 데서 다음 동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분이 어떤 거 아세요? 저는 그거 해봤다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고 뭐고 몰랐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상구야 왜 이렇게 추운 데서 떨고 있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 저 뒤에서 이제 헤드라이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차가 안 되오는 그 끝에. 아, 이제 드디어 다음 동창이 도착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타이밍에 딱 맞게 이제 저도 내려야지.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턱 하는데 동창이 아니야. 그냥 샤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라 그래요? 상구야, 웃긴다고 생각하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드디어 다음 동창이 왔어. 자, 저기 와서 쫙 내렸어. 내려가지고 그 뒷차에 동차 누구 얼굴도 안 보이고 깜깜하죠. 그렇죠? 그 무조건 하고 막 반갑게 제가 손을 흔들고 반겼어. 근데 탁 내리는데 보니까 바로 우리 동기생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벤츠 아니야? 그런데 그 벤츠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워.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우리 동기생이 배가 아프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의 고통이 행복해.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런 정말 알맹이 없는, 의미 없는 껍데기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저 자식아, 뭐 상구 이 새끼 돈 벌었구나. 뭐 병원이 괜찮게 잘 돼. 그리고 가다가 이 자식이 이제 그 선배님 현관에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이 자식 김새는 소리를 한 거예요. 뭐냐면 280이지 그래요. 450인데. 김 새 안 새? 그래서 그냥 450이야. 450이라고. 그런데 이 자식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차한테 또 가더니 헤드라이트 켜가지고 보니까 450이거든. 그 자식이 돌아보지, 이야, 450 맞네. 그러니까 배가 막
한 두 배로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배로 더 행복해. 여러분, 이런 삶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남의 고통이 나한테 행복이 된다. 크, 참 슬픈 얘기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로 뭔 줄을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를. 예. 아, 그래서 이제 선배님 집에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우리 동기생의 친구 이제 스트레스가 꽉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푼다고 아 선배님 이 새끼 벤츠 샀어요. 그것도 450을.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제가 또 김세서 왜 그러냐면 아 이제 그렇게 450을 샀다 그러면 오 450을 다 샀어. 야, 돈 벌었구나. 좀 이래주면 행복한데. 아, 우리 선배는 뭐라 그러냐면, 뭐, 벤츠, 뭐, 좋지,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벤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영 김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그, 우리 첫 번째 도착한 동창, 동기생은, 홍보를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참 행복했는데, 아, 이제, 동창들이 더 많이 올 때가 되니까, 이 자식이 화장실을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참 그런 행복은 이제는 뒤로 했어요. 이제는 벤츠 아니라도 오케이. 지금 우리 차는 기아 소렌토. 뭐. 좀 더 좋은 차 타고 댕기려면 타고 댕길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벤츠라야만 행복한 그런 삶은 지나갔어. 그래서 참, 아, 왜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세상에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던 진리가 들어왔어. 아시겠죠? 네. 생명이 들어왔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네. 또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의미 있는 삶, 그렇죠? 그래서 내 병이 빨리 나야죠. 물론 병 빨리 나는 거 좋죠. 그렇지만 병의 질병 그 자체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서 애쓰지 마시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인간으로서 의미 있게 살면서 참 행복을 쟁취하자. 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그 과정에서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유전자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내가 신뢰하고, 이 하나님,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가 돼서 먼저 행복한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되시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